3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철 선수가 두 점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먼저 보신 진영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이한 선수. 자, 주황색과 저그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이에마스는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망철 선수 2점 앞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처음에 올인철 맞고 두 번째 병력 교전에서 이한 선수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집중을 해서 싸웠기 때문에 자 2점으로 멀리 달아나고 있는 망철 선수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운영을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여명이란 맵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비셜 리프와 같은 약간 바이오닉하고 이제 링링 싸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메카닉이 한창 유행했을 때는 테란이 이 맵에서 메카닉 쓰기 굉장히 좋아서 메카닉도 많이 썼던 맵인데, 요즘에 다시 또 메타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류선이나 아니면 또 전태형 선수가 보여주는 이제 사신 찍고 화염차 내기 찍고 그리고 벤시까지 뭐 찍어주는 그리고 바이오닉 체제로 넘어가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 있는 테란의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이제 병력을 뽑거나 멀티를 먹거나 이렇게 배째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자, 똑같이 망철 선수는 자 이현 선수의 스타일상 올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 한 번 더 해줘서 상대방이 평범한 운영을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바로 사진 찍어서 더블 만들고요. 자, 다시 한번 2루선을 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입구를 먼저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보통은 두 번째 보호구보다는, 두 번째 병영이나, 첫 번째 궁공을 먼저 지어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입구를 먼저 막고, 그 다음에 해병을 찍고, 그 다음에 궁공을 지어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해병 한 두 개 정도까지 찍거나, 아니면 한 개 정도만 찍고, 반응도 닿은 다음에, 해병은 이제, 대군주를 견제해주면서 바로 수압이 되면 가스 50 되겠죠. 바로 수압을 해주고요. 자, 아직 신경 못 쓰고 있는 것 같은 사진 컨트롤 하려고요. 바로 반응도 달아주고 저글링 잡아주면서, 저글링도 얼마 안 뽑았어요. 생각보다 원래 6개 정도까지 찍어줘야 되는데 이러면 사진으로 다 잡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반응은 타이밍이 느렸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게 바로 화염차가 찍히지 않는 거는 저거한테는 그나마 희소식인데, 자 이러면 화염차 트리플로 볼 수 있겠네요. 이진영 선수가 사기 빌드라고 했었던 저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당했었던 화염차 트리플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트리플까지 먹는 건 굉장히 좋지만 여기 이제 트리플로 가는 이동 동선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화염차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대신에 화염차가 또 잡히게 된다면은 트리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화염차 컨트롤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염차 뽑아주면서 아직 원원원의 체제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기술이 달겠죠? 자, 원가스까지 계속 채취를 하면서, 자, 화염차는 두 개까지만 뽑네요. 자, 올인을 막을 수 있을 정도, 한 저글링, 좀 링축지기라고 하죠. 소위 한 8개에서 10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링축지 대비해서 벙커하고 그냥 화염차 두 개 정도만 뽑아주고요. 이러면은 저거 초반에 찌를 수 있는 링축직은 어느 정도의 커버는 칠 수 있고요. 자, 똑같이 이현 선수는 패스트 뮤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퀴네요? 바퀴인데 가스를 이렇게 빨리 간다. 그렇다면은 괴링님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퀴를 한 번에 찍어서 가스 모아둔 거에다가 한 번에 괴멸충을 한 7, 8개까지 뽑아가지고 한 번에 뚫어버렸겠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화염차 트리플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죠. 탱크, 바퀴속을 또 지어요? 취소? 지나다니죠? 그렇죠. 바퀴속을 있는데 왜 또 지을 필요가 없죠? 자, 테란이 이거를, 자, 스캔 뿌려서 아까 봤죠? 그럼 탱크를 뽑고, 막는 상태에서, 자, 이게 이제 바퀴 뽕을 막기 위해서는, 자, 아직, 번식기는 앞마당 쪽이, 바로 확인해서, 동시탑? 굉장히 생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퀴 속으로 보여주면서 나는 바퀴 올인을 할 거야. 하지만 투가스를 지어주면서 동시탑까지는 확인을 테란이 못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어요. 테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금 테크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한 선수가 한 게임 따라잡을 수 있는 저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이 선수는 거의 운영, 정석적인 운영보다는 상대방의 심리를 좀 파악을 해서, 자, 이렇게 꼬고 한 번 더 꼬는, 자, 그런 스타일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망철 선수가 트리플까지 있어서 지게로보다는 일단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겠다라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일단 3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공항연구소 두 개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뮤탈리스크를 잘 막는다 테라니, 그러면 공방 1업 타이밍, 그리고 의뢰선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자극제 방패가 되는 타이밍에 테라니 나갈 거거든요. 그럼 그거 막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저거가. 자, 트리플까지 거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꾼까지 뽑아주고요, 테라니. 그리고 저거는 보험으로 트리플까지 먹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야 굉장히 좋아요, 저거. 일단 대군주 잘 펼쳐놨고, 상대방 트리플 먹는지 안 먹는지도 잘 감시타 지어가지고 잘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라 한번 나가죠. 근데 뮤탈이 떴어요. 이미 그 뮤탈까지, 아홉 개 뮤탈까지 떴기 때문에. 자, 바퀴는 아니고, 이제 뮤탈만, 그냥 페이크였죠. 바퀴 속으로 페이크. 근데 터렛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 뮤탈리스크 몰랐기 때문에 이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테라님 보게 되면 아차 싶죠? 아, 뮤탈리스크였구나 하는 생각. 이제 인프라 올려가지고 이제 해병을 뽑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뮤탈리스크가 먼저 견제를 주고, 이거 지금 자극제 깨지면 이거 난리 납니다, 지금. 자극제 깨질 것 같은데, 5, 4, 3, 2, 5, 깨져! 와. 아, 거의 망했어요, 이거는. 이게 진짜 거의 1초 차이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자극제가 되고 안 되고 너무 차이가 커서. 자, 그때 됐으면은 이제 터렛 어떻게 짓고, 어떻게든 트리플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고, 타이밍 진짜 억지로 지어 짜내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자극제 타이밍 120초 또 기다려야 되겠어. 와, 이게 진짜 테란이 거의 할 게 없어졌죠. 이러면서 트리플까지 견제 주고 있고요. 저희 대군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바퀴까지 뽑았죠. 테란이 이거 무탈리스크 막으로 해병 뽑고 있는데, 바퀴 거의 지금 두 줄 이상까지 뽑아가지고 신경제 구성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이제. 와, 트리플 만약에 바퀴 보게 된다면 테란 거의 의욕 상실이죠. 할 게 없어요, 할 게. 와, 이게 지금 전략이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꾼 쭉쭉 찍어가지고 트리플 활성화시키고 바퀴하고 뮤탈리스크와 같이 싸우면 이거 테란이 할 게 없죠. 자극제도 안 되있기 때문에 대도 지금 막을까 말까인데, 가면은 의뢰선, 일단 뮤탈리스크로 의뢰선 끊어주면서 바퀴로 그냥 어쨌든 찍어버리면 막을 게 없어요, 테란이. 병력 이제 찍고 있거든요. GG.